자, 그 다음에 그 53번 보면 그 점유율 추정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 그 동산에서 유익비를 산청구하려면 고까지 끊고 점유자는 유익비의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 책임을 진다. OX, X. 그럼 요, 여러분, 점유자의 비용 산청권은 심지어는 무슨 놈도, 도둑놈도 비용 산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럼 점유자가 자기가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뭐만 하고 있었으면, 점유만 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언제 이건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노? 상대방이 회복자가 진짜 권리자가 지금 현재 그러면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진짜 권리자가 반환 청구 받은 때 받은 때 반환 청구 받은 때 그죠? 내가 지금 이 물건을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비용 들었다 하는 걸 청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권한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1번 X, 2번 부동산 점유자는 쭉 끊고 어쨌든 부동산 점유자든 동산 점유자든 점유자는 무슨 의사로? 소유 의사로 추정. 원래 추정 몇 개? 네 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점유하면 선의 무과실인데 어디까지만 추정? 선의까지만 추정.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저번에 했죠. 등기신뢰하면 선의 및 뭐? 무과실. 점유하면 어디까지만 추정? 빨리. 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등기신뢰하면 뭐까지 추정? 선의뿐만 아니라 모두 추정. 무과실. 금방 뒤에 무과실 추정하면 뭐가 나와야 되노? 등기를 신뢰해야 뭐? 선의뿐만 아니라 뭐? 무과실. 조심한다. 그래서 2번. 어쨌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점유하면 소유사 추정. 그 다음에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평온, 여러분 점유 나왔잖아요. 그치? 점유자는 선의평온 공연 추정. 무과실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무과실은 어디에서 들어가야 된다? 등기를 신뢰. 그치? 그래서 점유에서는 무과실 들어가면 안 되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그 다음에 점유자가 소송에서 졌다 하면 일단 어디 줄추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아기로 본다. 그럼 거기 핵심 단어 소가 제기된 때 하고 본다. 그게 두 개가 포인트다. 추정 나오면 안 된다. 그런 거 포인트 자꾸만 확인하는 건 연습 자꾸만 기억한다. 그지? 일단 뭐 점유자가 졌다 언제부터 빨리 제소 시부터 본다. 추정 나오면 안 된댔다. 무슨 다? 본다. 본다는 다른 말로 무슨 주? 간주. 그 다음에 주의 토지 옳지 않은 건 했습니다. 1번 핵심 단어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이게 핵심이지. 분할 일부 양도 나오면 일단 뭐? 무상. 주의 토지 통해서 분할 일부 양도 나오면 뭐? 무상. 무상은 누구에 하라고? 당사자.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그래서 1번은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딱 주의 토지 통행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학원에 다녔으면 빨리 뭐 확인해야지. 분할 또는 무슨 양도? 일부 양도. 누구야 하라고? 당사자. 승계인은 무슨 상? 유상.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핵심 단어. 충분한 기능. 핵심 단어. 무슨 기능?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편리하다는 것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포인트 자꾸만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통행지 소유자는 주어 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자, 요 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무슨 차인? 임차인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허락한 누구? 통행권자에게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래서 폭에 관한 만약에 건축법에 폭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 OX, X. 이런 알고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 무조건 쭉쭉쭉 읽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효취득 잘못된 거.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서도 취득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자 무효임을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거 알면서, 두 개. 자 일반적으로 매수해서 점유하면 자주 타주 자주지 우리 점유할 때 있잖아, 그죠? 근데 매수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전부 다 자주인데, 매수라는 말이 들어있어도 타주인 거 딱 두 개. 뭐 무효임을 뭐 알면서 매수,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뭐 알면서 매수하면 그는 매수라는 말이 들어있어도 자주 타주 타주지. 그럼 여기는 무효임을 안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주가 될 수 없다. 3번 핵심 단어. 원칙적으로. 아 이제 잘하네. 이제 여러분 천일생하고 비슷하게 따라와야 되는데, 예? 원칙적으로 하면 뭐다? 없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됐습니까? 그럼 또 특별한 말이 없이 하면 원칙적으로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그럼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동일 변경이 없는 경우, 다시 뭐 동일 변경이 없는 경우 자기 점유만을 주장, 그 세 개. 다시 뭐 동일 변경이 없는 경우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뭐 선택 못하는 거, 합산 승계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뭐 합산 승계 변경이 있는 경우 하면 원칙 선택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온다. 문장이 읽었을 때 그런 걸 기억하는 거지.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이 하면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또 선택 못하는 거, 변경 합산 승계인 경우 선택할 수 없다. 그럼 선택할 수 있으려면, 선택할 수 있다 나오면 동일한 경우, 변경이 없는 경우,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포인트, 그지? 그럼 여러분 보니까 이제, 그럼 결국 포인트는 두 부류 아니면 세 부류냐. 그것만 확실하게 기억하면. 근데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 특징은 한 개라고 생각한다, 저기. 세 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몇 개 알고 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나. 한 개. 항상 몇 개? 두 개, 세 개, 이런 거. 그 다음. 4번 핵심 단어 끊어야지. 4번 끊어야지. 일단은 언어가 주어 끊고 쇼취득자는 끊고, 쇼취득자는 뭐 완성 후에 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후에 변경이 있다.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고. 그럼 끝. 또 거꾸로 뭐 전에 변경이 있다. 다시 뭐 전에 변경이 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그지? 그럼 결국 거기는 뭐 후에 변경이 있다. 후에 취득한 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뭐잖아요. 전에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일부, 토지 일부 하면 점유 취득시효. 어?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되지만 뭐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일부, 토지 일부 뭐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되지만 뭐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냥 취득시효하면 점유를 가리킨다. 그냥 시효취득하면 뭐를 가리킨다? 점유. 등기부는 항상 등기부 이런 말 쓴다. 됐습니까? 예. 막 이제 이거 틀린 사람은 막 이거 가지고도 막 이야기하는 거지. 아 이게 점유는 인정되고 등기부는 인정되지 않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답이 3번, 4번뿐만 아니라 5번도 복수정답 개뿔 아니다. 제일 싫어한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다? 점유를 가르친다, 이게. 야, 시험 치고 나면은 막 그 게시판에 막 도배하거든. 뭐 복수 정답을 해야 된다. 뭐 답이 없는 걸로 해야 된다. 그는, 그 이제 수강생이 그렇게 하는 건 나 이해가거든.
근데 선생님도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선생님은 완전히 그런 인기연합이다, 인기연합. 어? 확실하게 이게 출제할 때, 어쨌든 그죠? 그 다음, 56번 간다. 그럼 다시, 55번에 그 토지 일부, 토지 일부는 다른 말로? 아니, 토지 일부를 다른 말로 고쳐라고.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는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넌 두 개에 점유 취득세는 되지만, 뭐, 등기부 취득세는 안 되고. 그 다음 또, 다르게. 소유권 일부, 공유 지분은 두 개 다 된다. 무슨 건 일부? 소유권 일부, 공유 지분은 같은 말이지. 모두 점유 취득세도 되고, 등기부 취득세도 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 다녔잖아요. 계속 중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말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으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 마무리만 잘하면 되거든. 그 다음 56번 갑니다. 공유. 주어. 끊고.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유자, 공유물 분할, 동그라미, 그제? 있다. 그 다음에 2번 주어. 공유물 분할은 일부자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맞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공유물 분할은 위험 무효, 무효. 그렇지. 그렇게 잘하네. 그다음에 상속이 없이 떼 끊고 지분은 다른 공자가 그들의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그러면 핵심 단어는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그걸 틀리게 만들려면 뭐 공유자 수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균등하게 뭐 이렇게 하면 OX, X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그 다음에 4번 주어 각 공유자는 핵심 단어 사용 수익. 사용은 몇 개? 세 개.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전부를. 다시 사용은 몇 개? 세 개.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전부를 공동으로. 수익은? 수익은? 세 개.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세 개. 수익은? 무조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전부 나오면 안 된다. 원칙. 근데 어쨌든 사용수익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맞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아까 수익은 딱 세 개. 따라서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절대로 전부 나오면 안 된다. 전부가 나와야 되는 건 항상 뭐 반환. 반환은 무조건 무슨 부? 전부. 물권적 청구는 무슨 부? 전부. 물권적 청구는 무조건 지분만큼 지분 비율에 따라 이런 말로 뭐 OX, X.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사용은 몇 개? 세 개. 무슨 부를?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그치?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면 사용 수익은 무슨 비율? 지분 비율. 그 다음 5번. 핵심 단어. 핵심 단어. 그 공유 지분을 나와야지. 무슨 지분? 공유 지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치, 오케이. 그 이제 저하고 공부하면서 핵심 단어 찾는 연습 그것만 잘하면 된다. 키워드라지, 그지? 그 다음, 57번 갑니다. 가분과 가소양세 토지,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옳은 것. 자,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머릿속에 빨리, 누가 지상권자? 을이. 자, 옳은 것인데, 갑은 주어,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도 끊고, 을의 승낙 없으면, 을의 지하 부분에 대해서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없다. 맞죠? 예. 한번 지상권 설정하면, 누구도, 소유자도 제한받는다. 다시, 지상권이 설정되면 무슨 자일지라도, 소유자일지라도,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1번 O, 2번 존속 기간이 만료된 때 끊고 때 끊으니까 뭐가 나오노? 주어 을은 X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갑은 을에게 시가 매수. 자 그러면
을은 수거할 수 있지만 수거하려고 하면은 누가 갑이 뭐 하세요? 파세요. 하면은 무슨 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 사세요, 파세요 다 있다. 뭐 하세요? 사세요, 파세요. 자, 3번 갑니다. 갑은 주어 을이 X 토지를 사용하는 방해할 수는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X 토지 사용에 적당한 유지대로 보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됐습니까? 예. 주어는 뭐고? 됐습니까? 갑은이지. 갑은 그렇게 사용 수익에 적당한 유지하도록 또 보수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게 관여하지 않을 무슨적 의무, 소극적 의무지. 그러면 누가 지상권자가 직접 집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수선 비용 누가 부담한다? 지상권자. 그래서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한청권이 없다. 누가 수선 유지 의무 있다? 빨리 지상권자 을이. 그 다음 4번. 그래서 2번 3번 틀리고 4번 갑 을간의 을이 X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 특약을 한 경우 을은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하고 인도했다면 갑은 병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자, 4번 해설해라. 그렇지. 지상권의 처분. 다시 뭐 지상권의 처분. 다른 말로 지상권의 양도 토지인데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다시 뭐 지상권의 처분. 다른 말로 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인데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금지한 특약했다.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임대하지 않기로 특약했다 하더라도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와, 무효니까 특약. 그 다음에 을이 갑의 승낙의 제3자 병에게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했다면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게 말소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되겠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도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 저당권. 요 저당권은 여러분 아까 했죠. 지상권의 처분 양도와 임대 금지는 할 수 있지만 아니 금지할 수 없지만 요거 지상권의 처분 다른 말로 토지 임대 지상권의 양도 요건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없다다. 근데 토지 빌려주면서 너 나중에 건물 지어가지고 저당권 설정하지 마라 하는 약정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나중에 내 토지 위에 있는 너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지 마. 나중에 너 돈 못 갚아가지고 막 법원에 와서 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너 건물이지만 막 경매한다 이런 거. 나 법원에서만 오면 간이 그냥 쪼그라드는 사람이야. 어? 그래서 너 저당권 설정하지 말고 토지 그냥 사용하다가 나중에 뭐 가져가든 나한테 팔고 하든 해. 처음에 뭐 빌려주는 대신에 토지 그거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그게 아까 저당권. 무슨 권? 저당권. 그게 몇 번이고? 아까 몇 번? 5번. 설정 등기를 하고 원칙적으로.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그 핵심 단어는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뭐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고. 됐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누구들끼리만 있냐면 자기들끼리만. 되겠습니까? 예. 다시 그러면 원칙은 건물의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는데 그럼 처음에 토지 빌려주면서 그게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하지 말자 하는 약정은 그대로 마다 유효지만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약속 위반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지라도 일단은 그럼 만약에 저당권 그 약속을 저버리고 저당권 설정했다 등기했다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다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고 근데 자 그럼 저당권 설정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근데 만약에 그럼 약속을 저버리고 저당권 설정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고 단지 그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내가 너 저당권 설정 안 한다 했잖아 너 나하고 약속 뭐 했으니까 위반했으니까 뭐 손해배상이나 배신자 뭐 이런 거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약속을 저버리고 저당권 설정해도 효력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그래서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말이다 되겠습니까? 다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또 나오게 그럼 저당권 설정하지 말자 하는 약정은 유효 꼭 그런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설정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고 단지 약속의 위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 그래서 저당권 설정 금지 특약은 지상권에서 저당권 설정 금지 특약은 어떻게 하다? 유효하고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무슨적 효력이 있다? 채권적 효력이 있다. 무슨적 효력? 채권적 효력. 그러면 약속을 저버리고 저당권 설정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하고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무슨 자? 배신자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58번 간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지? 그럼 지역권의 특징은 몇 번 등기? 두 번. 그래서, 여러분, 승역지, 요역지에도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느 게 주? 요역지가 주, 지역권은 종. 다시 뭐, 요역지, 그럼 만약에 지역권 몇 번 등기? 두 번 등기하잖아요. 여기 붙여놓잖아요. 이게 요역지고 지역권이거든. 그럼 요역지야. 그럼 요 앞에 주어. 지역권은, 다시 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지역권은 요역지와 무슨 께? 함께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근데 요 앞에, 근데 요, 그걸 무슨 성이라노? 부종성과 수반성. 근데 부종성과 수반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요역지는 다시 뭐 요역지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느낌 가지고 하면은 예 이렇게 하거든.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앞에 주어 지역권은 뭐 없다. 분리 없다. 됐습니까? 뭐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지와 함께. 그렇지. 근데 무슨 지는? 요역지는 뭐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규정.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막 하면 여러분은 항상 공부하는 게 제가 보면 어떻게 답답한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게 다르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없다. 많이 봤거든. 그냥 분리 없다. 그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뭐를 확 바꿔본다? 주어. 무슨 지는 지역권은 뭐 없다. 분리 없다. 근데 무슨 지는 분리해서 따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은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걸
부정성과 수반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요런 걸, 뭐, 요런 게 이제 머릿속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야 70점 넘어간다고. 절대로 60점 안 내려가고. 이제 이런 게 안 되면은 기분 좋으면은 모의고사 쳤을 때 기분 좋으면 70점 뭐 65점 갔다가 요런 거 가지고 확 흔들어 버리면 뭐다? 48점 막 이렇게 가네.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이런 거. 그래서 항상 주어 끊고, 항상 두부류,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1번, 무슨 끈은? 그렇지. 그냥 주어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지역권은 뭐 없다. 분리 없다. 근데 무슨 지는?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해서 따로 양도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만나? 소멸한다, 이게. 뭐가 앞에 오면은? 요역지가 앞에 오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핵심 단어는 무슨 권만을? 지역권만을 저당권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승력, 여러분 그래서 요역지나 승력지가 공유일 때, 다시 뭐 요역지나 승력지가 공유일 때 소멸하면 전원, 무조건 소멸하면 뭐 전원, 취득 매진 1인. 근데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전원이 와야 된다. 1인이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2번은, 3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고? 소멸 없다. 1인이 소멸시킬 수 없고. 4번 1인이 역시 있다 없다? 없다. 소멸은 항상 누구한테 소멸해야? 전원. 근데 취득은 몇 인도 취득할 수 있다? 1인. 그치. 그래서 자, 3번, 4번에서는 뭐, 요, 승역지가 공유든, 요역지가 공유이든, 소멸하려면 누구한테 소멸해야 빨리? 전원. 꼭 기억한다. 자, 그럼 소멸 나오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포인트 두 개 이야기했다. 몇 번 등기? 두 번. 앞에 뭐가 오면은 빨리? 지역권이 오면은 분리 있다 없다? 없고, 무슨 지가 오면은, 요역지가 나오면은 뭐 분리해서 따로 하면은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그게 부정성과 수반성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 다음에 공유일 때 소멸 나오면 항상 누가 나와야? 전원. 1인이 소멸시킬 수 있다 나오면 OX, X. 그 다음에 5번은 대고 된 취득시효, 시효취득. 소멸시효 만들어라. 어, 맞지. 안고 앉는. 소멸시효 하면 무슨 코? 안고 앉는. 다시 뭐, 소멸시효 하면 무슨 코? 안고 앉는. 취득시효는 뭐, 대고 된. 그런 거 나오면 틀리면 두 자로 완전히 바보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취득시효. 대고 된. 소멸시효는 안고 앉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잘 내는 게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무슨 부?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뭐? 일부. 근데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이런 말 안 하고 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 문제풀이 했을 때 연결시키라 빨리 위한 나오면 요역지. 그래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 하면 OX.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X. 위한 나오면 뭐를 가리킨다? 요역지. 그렇지. 그 다음에 59번 갑니다. 존속기간. 여러분,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최장 있다. 몇 년? 10년. 갱신해도 10년. 그 다음,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하면 앞에 뭐가 와야 되노? 건물 와야 된다. 건물에만 제한이 있는 것, 최단 기간 1년과 법정 갱신. 다시, 건물 전세만 있는 것 두 개. 최단 기간 몇 년과? 1년과 법정 갱신. 여러분, 자, 문제 풀면서 요 문제 안에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주변의 것까지 알아야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아까 저 거의 이런 순서로 나오거든. 그래서 주변 거를 많이 있고, 문제 풀이는 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설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주변. 주변 거. 뒤에 해설 다 있는데 뭐 강의 들을 필요 없다. 강의. 답 들으려면 할 필요 없고, 해설 다 있는데, 뭐, 어디 거, 어디 거, 빨리. 주변, 항상.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답 들을 것 같으면 하고 나올 필요 없다. 뒤에 해설 다 있는데, 뭐, 해설 엄청나게 자세하게 잘 돼 있더라고. 어디 거? 주변. 자, 그래서,
건물에만 있는 거 두 개 최단 몇 년 1년과 법정갱신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뭐 계약 갱신청구권은 어디에만 있다 빨리 갱신청구권은 토지 임대차와 지상권 무슨 임대차와 토지 임대차와 지상권 약정하지 않았다 뭐다 자유롭다 약정하지 않았다 뭐다 없다 자유롭다 자유로운데 언제든지 고고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매달이 지나야 6월 양쪽 다 6월이다 66 무슨 6? 66 설정자가 나가세요 매달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매달 6월 무슨 6? 66 그 다음에 기간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관계에서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정답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60번 유치권 옳지 않은 건 했습니다 1번 주 보증금은 임차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유치권 안 되는 거 대라 보증금 권리금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뭐라는 말이 붙은 거 대금 매매 대금 매각 대금 물품 대금 이런 거는 뭐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특히 세 개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는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배운 거 활용해야 된다 이때까지 1년간 배운 거 배운 거 까먹고 그냥 배운 거는 배운 거고 여기서 이 문제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배운 거 갖다 때리 붙이라고 그거 활용해야 70점 넘어갈 수 있대 그럼 보증금 딱 나오면 머릿속에 무슨 금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고 무슨 이행 동시행 여러분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침탈당하면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점유를 회수하면은 유치권은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회수해가지고 몇 년 안에 회수 1년 안에 회수 근데 요 소만 재개한 것만 가지고는 유치권은 보유되지 않는다 다시 회수해야 보유된다 몇 년 안에 회수 1년 그렇지 그래서 소를 재개했다고 해서 보유되는 것은 아니다 침탈 다음에 일단 유치권은 뭐하고 소멸하고 근데 만약에 몇 년 안에 해소하면은 1년 안에 해소하면 그냥 소송만 재개했다고 해서 보유되는 것은 아니다 X 그럼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자가 끊고 소를 재개하면 끊어야지 소를 재개했다고 해서 유치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회수해야 된다 몇 년 안에 빨리 1년 그 다음 3번 유치권은 법정이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4번 무승기가 돼야 유치권이 승립한다? 변제기 그래서 변제기는 승립요건 변제기 이르지 않았다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자 5자 우선 변제권 물으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다른 권리에 뭐하는 것 같다? 우선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5자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누구? 상대 채무자를 제외하고 금방 뭐래노? 경락인 제3자 소유자가 오더라도 갚아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발언을 무슨 절? 거절. 갚아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다시 갚아라 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 채무자. 채무자를 제외하고 뭐 경락인 제3자 소유자 소유자도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 오더라도 변제라고 청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채무자한테만 오직 변제라고 그 외에는 변제라고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잘 나오는 게 경락인에게 변제라고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경락인에는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럼 이렇게 또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절하려면 부동산의 경우에 언제 유치권이 승립해야 빨리 그렇지 경매 신청 전에 몇 개
뭐 두 개, 세 개 좋다. 무슨 기와 변제기와 채권 점유권. 다시 뭐 변제기 전에 무슨 건 채권 변제기 아니 경매 신청 전에 무슨 기 변제기 채권 점유. 다시 무슨 신청 전에 경매 신청 전에 세 개 뭐 채권 변제기 점유. 그러면 만약에 자 경매 신청 전에 채권 점유하고 있어도 무슨 기 이후에 경매 신청 이후에 변제기가 됐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경락인이 반환 청구하면은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꾸 배운 거. 오늘 처음 하는 거는 안 한다. 배운 거. 그 다음 61번 갑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갑이 유치권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치권 주장하고 있습니까? 갑이. 갑은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하면은 이건 무슨 권 없다? 유치권 없다. 다시 해설해라. 1번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무슨 권 없다? 유치권 없다. 만약에 수급인이 그 건축업자가 완공 후에 소유권 가진다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 그 다음에 갑이 지금 유치권자입니다. 갑이 무슨 권 주장하고 있다? 유치권.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갑이 유치권을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가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OX, X. 누가 불법행위임을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그지? 유치권자가 불법행위임을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OX, X. 그지? 누가 불법행위임을 불법 점유 또는 불법행위라는 걸 입증. 상대방. 그럼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하여 갑이 간접. 자,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되지만, 다시 뭐, 그냥 막연하게 간접 점유한 유치권 하면 뭐, 오. 근데 누구를 직접으로 하고,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을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그 다음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면 갑은 유치권은 아까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고 오직 유치권은 무슨 권에 기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에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뭐한다? 살아난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62번 갑니다. 저당권 옳지 않은 거. 토지 위의 건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무슨 또다? 별도. 지연이자는 변제기 이후의 이자 몇 년분? 1년분에 하나여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담보된다. 그지? 그 다음에 종물에는 무조건 부합물 종물. 다시 뭐? 부합물 종물. 다시! 부합물 종물. 다시! 부합물 종물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래서 등기된 종물에만 미친다. OX, X. 특히 부합물 종물 설정 전후 불문하고 설정 전에 부합한 물건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 가리지 않고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근데 미치지 않는 것 대라. 특약 정당권은 다시 뭐 특약 정당권은 여기서 부착한 물건 미치지 않는다.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하고 마찬가지다. 아까 요거 무슨 권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무슨 권은? 요역지의 권리는 요역지는 뭐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것만 요 똑같은 거 몇 개 이전? 요 몇 개 이전? 이건 무슨 말이고 빨리? 피담보 채권 저당권 무슨 게 함께 채권만 이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 이전하면 저당권 자동적으로 만다 소멸. 무슨 것만 저당권만 분리. OX, X. 주어가 어느 게 오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이게 다시
피담보 채권만 분리 OX. 오, 저당권만 분리 X. 그지? 같은 원리라고. 그냥 하면은 이제 여기 여러분은 거죠.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원래 10이 있어야 문제 맞출 수 있다. 얼마까지 와야? 10.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와가 있냐면 9까지 와가 있거든. 요거 보충해야 된다. 그냥 요거 보충하려고 자꾸만 연습해야지. 새로운 걸로 보충하는 게 아니라 배운 거 가지고 금방 요거 요런 거. 그럼 요 9까지 왔는데 요게 와야 맞춘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꾸만 뭐 확인만 하면 백날 확인해도 틀린다. 요거 금방 요런 거. 다시 몇 개 이전? 다시 대라 주어 비담보 채권만 분리하면 뭐 O, 저당권만 분리하면 뭐 X. 그래서 그 62번에 4번 저당권을, 그럼 포인트는 단어는 무슨 권을? 저당권을 분리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 피담보 채권을 하면 뭐 O 있다 이렇게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건 하고는 금방 요거 잘 낸다. 와내노 시스템. 이 시스템을 아는, 정확하게 아는 걸 요구한다고. 시스템 문제거든. 요것도 시스템 문제. 잘 낸다고. 그래서 4번, 저당권을 피담보채권 분리 없다. 그 다음 5번,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62번에 4번 꼭 두 개 기억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63번 합니다.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잘못된 건 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 용익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락인에게 권리를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러면 좋다. 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용익권자가, 그럼 그 부동산을 누가 지금 쓰고 있노? 용익권자가 쓰고 있죠. 그럼 경매가 되면 일단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지만 또 중요한 것은 소유자 외에 가지고 있다가 지금 경매가 됐죠. 그럼 용익권자는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몇 순위로? 2순위로. 이건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뭐 유익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어쨌든 요 저당권 이후에 용익권자는 경매가 되면 소멸하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은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이 없었던 경우에 나중에 건물이 축소되면 무슨 경매고? 일괄 경매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왜? 설정 당시에 뭐가 없었다? 건물이 없었다. 딱 하면은 요것처럼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 하면 결론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경매 유형이고? 일괄 경매. 그 이후에 지어지면 설정 당시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는, 당시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 당시에 반드시 건물의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걸 필요한다. OX, X.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법정 지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법정 지상권에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됐습니까? 양도인의 대지 소유자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다음 또 양수인은 등기 안 돼도 토지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철거와 인도는 청구할 수 없고, 건물 양수인에게 뭐 지료에 대한, 다시 뭐 건물 양수인에게 지료에 대한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저 말 알아들었습니까?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토지 소유자는 철거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대신에 토지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뭐 치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꼭 기억한다. 그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은 뭐 누가 건물 소유자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건물 소유자는 치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오케이. 잘하고 있다. 지금 64번 건저당. 무슨 저당? 건저당.
1번 맞는데 1번 더 확실하게 하려면 뭐 여러 개 생긴 채권을에게 뭐 뭐가 또 들어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 여러 가지의 채권 이걸 다른 말로 뭐 불특정 다수의 채권 하면 무슨 저당? 근저당. 특정의 채권 들어가면 뭐 저당권 꼭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지 무슨 액?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 기간은 등기 안 해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 기간은 무슨적 등기상 상대적 등기상 다섯 개 대라 임의적 상대적 다섯 개 대라 지리위 기간 특약 기간은 절대적으로 절대적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럼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을 등기하면 기간 만료 시간 바로 무슨 기? 결산기. 최고액을 초과된 거는 담보되지 않지만, 무슨 자는? 채무자는 무슨 부? 전부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다. 다시, 최고액을 초과하는 것은 담보되지 않지만, 무슨 자는? 채무자는 무슨 부, 전부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확정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실행할 수 없다. 근저당은 확정되지 않으면 실행 못한다. 확정. 그 다음 65번. 와문노. 뚜껑 열린다 그러면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고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최고액이 처음부터 정해져야지 무슨 액은? 최고액은 무슨 시? 반드시 설정 당시에 정해져야 된다 무슨 당시에? 설정 당시에 정해져야 되고 또 최고액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언제 정해져야 된다? 설정 당시에 정해져야 된다. 등기시에 반드시 설정 당시에 정해져야 되고 뭐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 무슨 액은? 최고액은 기간은 등기 안 해도 안정해도 관계 없고 등기 안 해도 관계 없지만 뭐는? 금액은 무슨 시? 반드시 정해져야 되고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65번 갑니다. 65번은 제목 붙이면 아까 뭘 했노? 일괄경매. 일괄경매는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에만 저당권 후에 신축. 이렇게 딱 나오면 아 무슨 경매? 일괄. 일괄경매 이거 완전히 그러면 아 이건 아무리 어려워도 나 밥이네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 뭐 맞출 수 있다 이런 느낌 와야 되지 그치? 설정된 뒤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옳은가? 자 그럼 좋다 누가 건물 지었나 중요하다 중요 안 하다? 중요 안 하고 무슨 당시에?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러면 토지 소유자를 뭐라고 표현하노? 자 거기 들고 토지 소유자를 뭐라고 표현하노? 여기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한다 다시 토지 소유자를 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신축해갖고 아무런 말이 없다. 동일하죠?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자,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 후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양도하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 그러면 타인이 신축 후, 다시 뭐, 타인이 신축 후 설정자에게 매도하면은 뭐, 일괄 경매. 그죠? 토지 소유자를 뭐라 하노?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한다. 이게 딱 일괄 경매 나오면은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토지 소유자다 이런 말 안 하고 무슨 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다른 말로 빨리 토지 소유자 무슨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치? 자 갑니다 기억 X토지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갑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맞습니까? 갑이 A 건물을 소유권을 뭐 한 경우, 갑이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하면은, 자, 갑이 A 어쨌든 A에게 건물 소유권을 뭐 한 경우, 이전한 경우 하면은, 지금 이제 실행 당시 같다, 다르다. 무슨 경매?
일괄 경매할 수 없다. 토지는 누구? 갑. 건물은? A. 그럼 지금 아까 줬자 갑이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누가 건물 지었다 지금? 갑. 무슨 경매 요건 갖추고 있다? 일괄 경매. 그지? 근데 을이 저당권 실행, 을의 저당권이 뭐돼요?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뭐 매수하고 됐습니까? 매각 대금을 다 낸 경우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거는 뭐 일괄 경매하든 따로 실행하든 무슨 지상권 없다? 법정 지상권 없다. 무슨 경매? 무슨 경매? 일괄 경매가 되든 뭐 따로 실행되든 요는 왜? 설정 당시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일괄, 그럼 만약에 제목이 일괄 경매라는 거 딱 알면은 무슨 지상권 없다? 빨리. 법정 지상권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D가 저당권 설정된 뒤에 X 토지의 통상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갑은 관습상의 법정 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예. 어쨌든. 그럼 설정된 뒤 D가 X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의 필요비를 뭐한 경우? 지출한 경우?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D는 경매 대가 후에서 자, 아까 저 소유자 외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뭐 소유자 외의 설정 당시 소유자 외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그럼 자기는 어쨌든 소멸하더라도 거기에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거기에서 아까 무슨 보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물상 보정인은 설정 당시에 무슨 자이기 때문에?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D가 매수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D 경매 대가로 필요비 우선 사은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열은 무슨 당시 빨리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가 다시 뭐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가 가지고 있다가 실행되었다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저하고 생각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언어가 디귿. 그래서 리얼은 제목 붙이면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무슨 비? 유익비. 그 다음에 니언과 디귿은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기억은 실행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다시 뭐 실행 당시의 앞에 이제 본문은 처음에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하고 기억은 실행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무슨 경매 없다? 일괄 경매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자, 66번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 틀린 건 이제 계약법 들어가죠, 그지? 1번 무의식적 불합의. 다시 뭐? 어떻다? 계약은 승립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무의식적 불합의는 어쨌든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차고는 유효하니까 계약 승립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중 계약이 승립하는 것 하면 4개 지문에 잘 나온다. 1번 의사합치, 교차청약, 의사실현 계약 승립, 네 번째 차고. 차고도 계약 승립 안에 집어넣는다? 와, 일단은 뭐하니까? 유효.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개 살짝 집어넣는 게 아까 무의식적 불합의 하면 계약 승립하지 않는 것 하면 무슨적 불합의? 뭐, 그럼 세 개는 여러분 알잖아요. 의사합치, 교차청약, 의사실현 계약 승립. 차고가 들어있어. 아, 이거 승립하는가? 승립하는가 하는 거야. 아, 이게. 응? 차고하고 그럼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막 하거든. 차고는 계약 승립에 들어간다. 와. 유효하니까 일단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 차고는 일단 계약 뭐 한다? 승립하지만 무의식적 불합의는 아예 계약 승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는 차고가 되려면 일단 뭐 해야? 유효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차고 없는 거 세 개 대라. 무의식적 불합의, 오표시 무예. 그다음 뭐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해서 적어라 적어라 세 개. 금방 뭐라 했노? 선생 다시 불러봐 이런 데에.
1. 무의식자 불합의. 2. 대리에서 뭐 현명하지 않았을 때. 3. 무의식적 불합의. 오표시무예. 가면 오표시무예. 그렇게 알면 되지. 그, 오, 이게. 다시 1. 뭐, 오표시무예. 2. 대리에서 현명하지 않았을 때. 3. 무의식적 불합의. 세 개는 뭐 없다? 차고 없다. 오케이. 이번 이런 거는 막 나온다, 중개사에서. 여러분, 사실적 계약 관계로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저 길에 가니까, 유료 주차장 딱 써 있다고. 무슨 주차장? 유료 주차장 딱 써 있다고. 그 차 됐거든? 그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지. 그걸 사실적 계약 관계론이다. 이렇게 한대. 뭐만 있으면, 청약도 승낙도 없이 행위만 있으면 무조건 계약이. 그 다음에 의사실에는 계약 승립은 청약은 있어야 되잖아요. 주문했다, 그게. 그럼 청약은 있고, 그 다음 장부에 기재하면 바로 무슨 낙, 승낙. 견본품을 송부했다. 그 사람 책 출판해가지고 초판. 견본부 송부했는데 그 표지에 이름 적었다. 뭐, 계약 승립. 그지? 그 이제 의사실에는 계약 승립은 청약은 있지만 뭐가? 승낙 의사표시 대신에 행위. 그게 의사실은 계약 승립이잖아요. 근데 사실적 계약 관계로는 청약도 없고, 승낙도 없고, 뭐만 있으면, 행위만 있으면 계약 승립 오는 거. 이걸 사실적 계약 관계로. 그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 다음에 3번. 전통적 협의에서는 무슨 K 해야? 오케이. 한 개밖에 없다. 무슨 K?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끊고 언제만 청약은 의사표시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다. 언제 의사표시 할 당시에 뭐 언제 할 당시 하고 나서 죽어도 청약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다음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부도다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승낙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승립한다고 해석 맞죠? 예. 언제 계약 승립합니까? 발송한 때. 근데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간 안에 못 들어갔다 발생 자체는 효력이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부도다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67번 잠깐 쉬었다가.